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3년도 내년 개묘년 토끼띠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선방하는가? 사주에서 과가 있는 사람과 과가 없는 사람.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3년도 내년 개묘년이 2월달 입춘 이후에 시작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양력 11월 7일, 빠르면 10월 20일, 그러니까 다음 달입니다. 이미 그러한 부분이 시작이 되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묘년입니다. 개묘년. 그러면 개묘년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개묘년. 근데 사주에서 개묘년의 특성을 알려면 사주 구성에서 화가 있는 사람, 화. 그 다음에 수가,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 먼저 이 부분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이 계묘년과 화가 많이 있는 사람과 수의 기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해하는 데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묘년의 특성을 보자. 계는, 천간은 이건 하늘입니다. 개의 특성 자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는 개는 오행상 수를 이야기합니다. 수. 자, 이건 다입니다. 수입니다. 그런데 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차갑다. 이렇게 보겠죠. 차갑다. 그래서 개수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따뜻한 화기를 원합니다. 화기를요. 그래서 병화를 반기고 즐겨 합니다. 사주상 그래서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난 시에 병화가 있을 때는 그 온갖 고생을 해도 중년 말년에는 희망을 갖게 되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얘가 힘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개수는 차갑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기를 원한다. 그런데 얘는 개수는 오행상 수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면 만물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 만물을 키운다는 것은 오행상 목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내리는 비고 오행상 수인데 수는 수생목으로 해서 목을 키워주는데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늘 원하는 것이 화기로 원한다는 거죠. 화가 두르면 자기의 목적을 내가 수생목해서 목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데 화가 없을 때는 목을 키워도 얘가 음지나무기 때문에 그늘져 있는 나무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한 나무기 때문에 여기서 도는 금 자체, 금이 결실인데 음지나무니까 결실이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다. 그러니까 뭐냐?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수험생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는데 막판 시험에서는 별로 점수가 높지 못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개수는 화기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묘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된다고. 근데 얘 목도 어떤 목이냐? 습목이다 그럽니다. 습목. 습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늘져 있다. 어둡다.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냐, 묘도 음의 기운 갖고 습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기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병정, 어쨌든 화기를 들어갔을 때, 화가 있을 때이 묘는 습한 기운에서 따뜻함을 통해서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싹이 나고 싹이 돋아나고 또 혹은 빛을 통해서 이 묘가 성장을 통해서 금의 결실을 튼실하게 만드니까 상품 값어치를 만든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개묘는 천간도 음의 기운이요, 지지도 음의 기운이다. 음기가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음의 기운 자체가. 그래서 내년 개묘는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냐? 화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다 이걸 이야기했겠지. 화가. 그러면 화가 어떤 사람인가?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해 주겠지만은 개묘는
습하고 차갑고 습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금과 수가 많이 있다. 그러면 차갑고 냉하다는 거죠. 차갑고 냉한 사주에 또 다시 음의 기운이요 냉기가 들어올 때는 그런 경우는 더욱더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좋지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냉기가 많은 상태, 금과 수가 많은 상태에서 개묘년은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상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왜? 조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간에 비가 내렸다. 개수다 해서 이건 비, 물상들은 비를 이야기해. 비가 내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차갑고 습한 기운이 통째로 들어오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사주에서 본론으로 들어서 화가, 지지에서 화가 있는 게 어떤 거냐? 인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인. 인 속에는 병화가 있으니까 인. 그 다음에 사오미가 있습니다. 사오미. 그 다음에 술 자체가 있습니다. 이 지지에서 인과 사와 미, 오와 미와 술이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인이란 것은 태어난 달에, 태어난 달에 인이 있는 경우, 태어난 달에 사가 있는 경우, 태어난 달에 오가 있는 경우, 태어난 달에 미가 있는 경우, 술이 있는 경우, 인이라는 것은 태어난 달에 인은 양력 2월생, 음력으로 1월생, 그게 인월입니다. 사는 양력으로 5월생, 음력으로 4월생, 그 다음에 6월생, 양력 6월, 음력 5월, 양력 7월, 음력 6월. 그러니까 여름철에 태어나서 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건 제 초보자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술은 10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음력으로는 9월달입니다. 이 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태어난 달에서 화기를 갖고 있으면 얘가 천간도 음이요 지지도 음이요, 기본 전체가 음의 기운 자체, 음기가 강한 사람이, 강한 기운이 들어와서 화기가 있으면 이 묘라는 글자는, 묘는 자라고자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자라고 뻗어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는데, 빛이 있을 경우에는, 따뜻함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속도를 내서 결실과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달에 태어난 사람은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 자리가 아니고 태어난 시에 만약에 인시다, 사시다, 오시다, 미시다, 술시다. 인시는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 이때 태어난 사람 인시, 사시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오시는 11시 30분에서 1시 30분에 태어난 사람, 미시는 1시 30분에서 3시 30분에 태어난 사람, 술은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에 태어난 사람. 자, 그러면 여기에 인시나 사시나 오시나 미시나 술시에 있는 사람,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난 시에 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개수, 비가 내리고 비를 수를 갖고 있고 오행상 목을 갖고 있으니까 태어난 시는 직장자리, 사업장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직장과 사업장자리에 이 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면연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면 얘는 소생을 이야기해주고 뻗어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도를 하고 일어나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서 얘들과 합을 하면, 이 태어난 시와 합을 하면 뭔가 꿈틀꿈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취해 나간다. 그러니까 도전해 나간다. 결국 뭔가 시도를 하게 된다. 이것을 나타내주는데, 태어난 달에 비해서 태어난 시가 있는 경우 훨씬 더 장점이 많다. 태어난 달보다. 그리고 태어난 날과 태어난 연은
이 글자를 가지고 있어도 얘들에 비해서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 비해서는 기운이 약하다. 가장 강한 것은 이 태어난 시요. 두 번째는 태어난 달이요. 세 번째는 태어난 연이요. 네 번째는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내가 인시냐, 사시에 태어나느냐, 오시에 태어나냐, 미시에 태어나냐, 술시에 태어나냐, 이걸 참고해 보시고, 내가 태어난 달이 2월달이냐, 4월달이냐, 5월달이냐, 6, 7월달이냐, 10월달이냐, 양력으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아, 이게 있으면 개묘년에, 내년 개묘년에, 그런데 개묘년은 언제? 올 양력 11월 7일부터, 2022년 11월 7일부터, 빠르면 10월 21일부터 이 부분이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금과 수가 많은 사람, 사주에 금과 수가 많은 것은 금은 차갑죠. 수는 어둡습니다. 차갑고 어둡다.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묘년이 들으면 차갑고 냉하고 어두운 기운에 다시 음의 기운이 들어오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사주에 금과 수가 많고 냉하고 차가운 성질 기운을 갖고 있는데, 사주 팔자에 개묘가 들으면은 차갑고 습한 기운이 들으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들게 만든다. 그 말은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해도 개묘년에 결실이 약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 드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금수가 수가 많은 사람은 개묘년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서 창업하거나 이럴 때 조금 참고해봐라. 어떤 부분에서 진행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연구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도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이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럴 때는 인월, 2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10월달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다면 이 달에 진행을 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고 어떤 일을 창업을 한다면 그 중에서도 왕중왕은 뭐냐? 뱀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랑이 인자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 다섯 개 중에서도 사가 왕중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면 사 속에는 경금이라는 것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사라는 것은 내년 양력으로 보통 5월 한 6, 7일부터 7월 6, 7일 사이에 여름 입하, 여름이 들어오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을 입하라고 그럽니다. 입하. 여름이 시작이 됐다. 자, 그런데 산은 이 속에는 무경병이라고 해서 무경병, 지장간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경금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경금 자체가. 이 경금이 뭐냐면은 결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실. 화기가 있고 결실. 그래서 4월을 우리가 맥추지절,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추수한다면 4월에 맥추지절을 해서 보리맥자 추수하는 시기로 이야기합니다. 상반기에. 이 속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슬에서 열매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개묘에 이 두 아이는 갑과 을을 해서 지장간에는 갑과 을이 이 안에서 이 경금 화기를 받으면서 얘들과 합을 통해서 결실을 맺으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개묘년에 사가 그 중에서 왕중왕이고 그 다음에 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2023년도 개묘년 올 양력 11월 7일 빠르면 10월 22일부터 개묘년이라는 것은 습하, 차갑고 냉한 거다. 음의 기운이 강하다. 음의 기운이 강하니까 내 사주팔자에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은 괜찮다.
얘가 들어와도 얼마든지 화기를 통해서 얘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차갑고 냉하고 그 상태에서 음기가 두니까 가장 먼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칠 것이다. 건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조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고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내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다는 것은 어둡고 칙칙하고 그늘져 있는데 얘가 들어와서 계류가 돼서 어떤 일을 시도하고자 했을 때 창업하고자 했을 때 결실이 어떻겠느냐.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는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내년에는 조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참고해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인월 양력 2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10월달에 그래도 한다면 이 시기 하고 이 시기에 꼬였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주는 전체를 놓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 계묘의 특성, 계묘년이란 해가 들어오면서 어떤 특성을 갖고 들어오냐 이걸 잘 이해가 된다면 내 사주팔자에서 통으로 봤을 때 이게 맞냐에 따라서 화가 맞냐, 금과 수가 맞냐에 따라서 이 계묘년이 들어와서 길과 흉, 길작용을 하느냐, 흉작용을 하고 있느냐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들 번창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년 계묘년이 일찍 올해 시작이 되니까 11월 7일, 10월 21일 일찍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갖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